삼촌이 지우도 찍어주고 다 찍었는데. 자, 18년 1월 16일 두렁청하게 균도가 번개를 쳤습니다. 오늘 번개의 목적이 뭡니까, 균도의 형님? 균도가 오랜만에 집에서 탈출한 날. 이혼했습니까?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혼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균도가 먼데 함덕에서 번개를 쳤습니다. 오늘 숙소를 집에서 도망와가지고 함덕 쪽으로 잡았나 봅니다. 이거 칼국수 이리 먹어. 전복 해물 칼국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거는 뭐 치킨이고 잔반찬들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고량주 넣고 오늘은 참이슬 해서 끝내야 되겠네요. 자, 상호는 함덕에 숨어 있는 집이 맛있는 술과 김도가 준비해서 많은 음식들을 다 먹고 가겠습니다. 시비에도 나오고 이거 핸드폰도 나오고. 이 차는 뭐냐, 김도야? 이 차야? 이 차는 아직 3차까지라 우리도 다 오늘 이혼할 각오로 온 거야. 함덕을 샅샅이 잊어서. 오늘 번개 옥지리가 갑자기 등장하셨습니다. 등 뒤에 칼을 두 개 차고 어쌔신 컨셉으로 검은 복장을 입고 넌 누구냐 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옥지리 요새 어떤 일 회원들한테 인사해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길게 해봐라. 빨리 회복해서 밝게 달러 갈게요. 옷주리가 핸섬해졌습니다. 미남 다 되겠다, 미남. 근데 형이 맛있게 잘 먹고 있고 우리 창훈 형이 항상 건강하시고 참고로 지금이 더 보기를 좋아요. 더 보기 그래, 좋아요. 좀 잘생겨졌어. 상수야, 너도 본받아라. 살 좀 빼라. 나도 수술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거든. 나도 수술 들어가면 한 5-6회는 그냥 빠지는데. 아, 나 우리 오츠리 형이 건강한 모습, 핸섬한 모습으로 요새 만나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형님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더해. 특히 전 회장님이 참. 쓰레기. 뭐라고. 창훈이 많이 아팠다, 이거. 이제 헛소리 나고 좀. 뭐냐? 조개구이집이냐? 자, 우리가 이제 1차에 소주 딱 두 병만 먹고 여기 와서 이제 조개구이랑 석화구이 시키고 석화찜 시켜가지고 우리 다 먹고 있습니다. 희아야, 맛이 어떠니? 석화 같아요. 희아야, 석화 맛이 어때? 석화예요. 석화냐 이거? 이참에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때 이제 이 얼굴 보면서 너무 많은 집에 가 할게. 집에 가. 어느 각도에서 어느 정도 잘 나올지 몰라갖고 형이 맛있게 먹어. 아니 많이 먹어야지. 먹은 소감도 얘기하시고 형이 준 소감도 얘기하시고. 나는 즐겁게 듣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자, 감동의 맛이 느껴지나요? 창훈도 아우 사랑이 느껴집니다. 야, 너도 형 사랑하나 줘보나. 사랑. 야, 왜 불량식품 부사 어디 가서 온 거냐 이거. 우리 아들이에요. 맛있어? 그 불량식품 이름이 뭔데? 엄마한테 말하지 마. 복숭아요. 복숭아. 나중에 대롱을 여자를 위해서 한번 잉크 딱. 아니 이거 하트. 결혼할 여자. 연필. 야, 매스컴 이거 박으니. 야, 김대야, 너네 딸 줘볼라 이게. 어? 안 줄 거냐? 예? 아, 사돈이 툴랜디? 형님, 사돈이 툴랜디 대나무수가 사돈이 툴랜디. 사돈이 툴랜디 그 지식 있게 시리 해가지고 툴랜디 시리. 야, 균도 딱, 균도만 딱 봐도 씨가 좋은 게 이쁘다고. 야, 우리 사돈이 형님. 짤라니. 이제 너에게 나라. 엄마 말아요.
빠따 끄네. 야 추워 이렇게 없어 추워 없어 여친도 없고 널 보고 싶어 무엇할까 고민 고민 고민해 볼게 난 그냥